설교입니다. 저는 여기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제 자신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. 저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나 나름대로 생명을 해석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. 그 결과 감옥에 갔습니다. 감옥에 갔다 온 후부터는 내 기준이 없습니다. 2PM이 옳은지 11시 모임이 옳은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. 사람이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모래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결국은 모래알로 됩니다. 그것도 관계없습니다. 한 목사님 밑에서 40년간을 같이 살았습니다.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같은 한 형제 한 자매 아닙니까? 저는 모든 것이 한 형제 한 자매로 살고 싶습니다. 나는 아까 오전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. 난 여기에 속해 있지도 않고 2PM에 속해 있지도 않다. 특히 우리 자매한테는 더 그것을 강조합니다. 나는 11시 모임이라고. 그래서 아주 2PM이 나쁜 모임이라고 얘기할 줄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. 제가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. 근데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선악, 선하냐 악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됐습니다. 우리 복음이 더 옳다. 저쪽 복음은 그러다. 또 11시 모임에서는 우리 복음이 더 옳다. 2PM은 그러다. 서로 주장합니다. 결국은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다. 근데 생명이 하는 일은 발과 손이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. 근데 한테 붙어 있습니다. 그것을 원합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그 방금 나왔던 그 박철기 형제가 마치 우리 시아버지가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. 마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오셨나 이렇게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나오셨네. 내가 착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모습이 닮아서. 근데 그 철규 형제나 아버님이 그 성품이 비슷해요. 참 그 선하게 없고 참 착하신 분들이라서 좋은데 이제 박철규 형제는 대구교회를 만나는 바람에 깜빵을 갔다 온 거예요. 사실은 왜냐면 생명대로 살면 된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 노름을 좋아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노름을 좋아하다가 깜빵을 갔다 온 거거든요. 하여튼 그러는 바람에 대구교회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은 선하게 살 사람인데 그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서모 형제는 저하고 초등학교 동문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가 그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 학교를 오모 형제의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. 그 학교를 그래서 그 이제 그 가금 초등학교인데
가금 국민학교지. 가금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저하고 온모 가족 이렇게 이제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온모네는 가족이 다 나왔으니까 많지요. 근데 이제 온모 형제를 제가 뭐 이렇게 이만큼 가까이 본 거는 최근이에요. 교회 생활을 근 50년을 그렇게 같이 했어도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. 환경적으로 뭐 하여튼 되질 않았는데 제가 이 2PM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저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큰 게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작아지니까 저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난 2PM이 맞다. 저한테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AM의 그 대구교회 전체 모임 할 때는 성기민은 엄청 많이 했어요. 성기민은 처음부터 밥을 해서 나르기 시작해서 하여튼 지금도 오늘은 내가 저기 212호가 마지막 제 성김 방인데 그 방에 가서 내 살림살이를 오늘은 다 가져가려 그래요. 왜냐면 이제 그 끝났는데 이제 피해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다 치워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. 의무적으로 열심히 했어요. 왜냐면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집에 창세기 자매들이 다 불려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냐 그랬을 때 누구하고 나 저하고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초신자들 새 그 신자들을 이제 뭐 다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냐 그래서 어떤 자매하고 저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했기도 했고 그동안 교회의 그 뭐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뭐 순 안에서야 했겠지만 그걸 다 의무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2PM에서 생활하는 거는 아주 만족해요. 저한테는 정말 맞다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교회 생활이 이게 다 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. 왜 모르냐? 이현래 목사님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. 성경도 모르지.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예수님이 낳지만 그런 말도 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간증도 할 수도 없고 뭐 말을 해도 깊이도 안 들어오고 야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되고 교회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2월 초부터 제가 또 성경 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2월 초부터 신약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2월 초부터 봐가지고 4개월 동안 그걸 다 봤습니다. 다 마스터했어요. 물론 한 번 본 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냥 스캔이라도 했어요. 했는데 이제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. 성경을 보니까. 그리고 제가 엄청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신경, 이 왼쪽 눈이 0.1이에요. 안과에 가서 검사하면 맨 위에 동그라미 큰 거 있죠. 그거밖에 안 보여요. 이쪽 눈은요. 그리고 이쪽 눈이 0.6이거든요. 이 눈 가지고 성경의 그 작은 글씨를 본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. 그러는데 누구는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가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랬었어요. 그러는데 요번에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성경이 참 재밌더라고요. 막 퇴근을 해야 되는데 막 이걸 다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더라고요. 이래서 너무 재밌게 성경을 다 봤어요. 그게 너무너무 그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그 5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그동안 안 봤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
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2PM이 있는 분들이라도 시간이 되거나 시간이 안 되더라도 성경을 한 번씩은 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오늘 그 원모 형제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모 형제는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잖아요. 아,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니까 한 번은 나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뭔가 뭔가가 이렇게 와서 싹 접수가 돼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탁 나오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이끌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쫄랑쫄랑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원모 형제의 그 가난함이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정말로 언젠가 충주 사람들이 꽤 많아요.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 이현래 목사님이 충주에 계실 때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왔어요. 그대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그대로 남았거든요.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근데 그 교회 안에, 충주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장덕호 형제가 있었어요. 그 장덕호 형제가 다 섬겼어요. 나는 정말로 그거를 봤어요. 내가 요번에 교적부를 적으면서 내 아브라함이 누군가, 사실은 저는 배지를 하나 주셔가지고 CCC 배지를 주셔서 그 배지를 주인 찾아주려고 하다가 CCC에 온 사람인데 근데 CCC 배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장덕호 형제가 제 아브라함이더라고요. 얼마나 성기냐면 그때 당시 다 형편이 어려워요. 시골에서 촌에서 겨우겨우 고등학교 다니는 정도면 면에서 같은 면에서 제가 우리 동기 중에 여고를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. 그럴 정도로 다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은 다 사실은 뭐 도시락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다 배고픈 사람들인데 덕호 형제가 집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밥을 해주고 라면을 삶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섬겼어요. 장덕호 형제는 지금도 섬깁니다. 그런데 그 형제의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,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한데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교회 짓기 전입니다. 그러니까 교회 짓기 전에 이제 그 어떤 형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우리끼리 돌아서 십시일반으로 10만 원씩이라도 걷어서 좀 도움이 되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돈을 걷었어요. 충주 사람끼리 돈을 걷어서 주는데 다 걷었어요. 거의 다 걷었는데 원모 형제만 돈을 안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원모 형제한테 물었어요. 그래서 하루는 봐야지. 그래서 원모 형제한테 우리 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원모 형제가 저는 못합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. 왜 못했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지키기 전에는 그냥 아무데도 돈을 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때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. 우리가 아유 그래도 돈 10만 원을 못 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뭐 형제의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언제부터 제가 이제 계속 그걸 듣고 있는데 그때 하고 이제 지금 뭐 지난주나 이번 주를 봐더라도 엄마 형제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. 오로지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아 이 가난한 그 엄마 형제 아까 누가 우상이가 그랬죠. 강아지한테 정말 청개구리 요만 조그만한 청개구리한테까지 그 가난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원모 형제에게는 정말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얼른 퍼뜩 엉덩이가 무거워서 못 나왔는데 정말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2PM이 이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
우리가 정말 50년 동안 정말 여기가 이제 내가 마지막 뼈를 묻을 곳이라고 하고 여기를 왔는데, 대구를 왔는데 이제 내가 뭐 다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정말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. 그런데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, 이렇게 정말 그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무엇에 우리가 AM이든 PM이든 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속았구나, 무엇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구나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도 그래요. 속았다. 지금 뭔가가 우리 교회를 속이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지금 2PM에 있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,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다,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, 다 같이 우리가 정말 뭐 순택이 오빠나 명숙이 언니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간 걸로 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는 것 같다,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쨌든 정말 엉덩이 무거워. 저는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왜 아니냐면 자신감이 없습니다. 왜냐면 아는 게 없어서. 그리고 내가 그래도 75년도부터 교회를 와서 근 5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이거 뭐 괜히 또 잘못 얘기해서 오해나 사고 뭐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잘 간증을 못해요. 못했는데 오늘 그 정말 우리 남편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어쨌든 제 의사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그 엄모 형제의 그 가난한 마음, 그 오늘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그 교회의 걸작품, 하나님의 걸작품, 이거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정말 뭐 이현래 목사님에게도 저는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상해. 저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저는 그 50년을 봉직한 교회를 사직을 하시면서 퇴직을 하시면서 어쩌면 나 같은 사람한테 축복이라도 해주고 그만도 해야지, 어떻게 말 한마디도 그렇게 이상한 말만 하고 그냥 퇴직을 하는가. 나는 그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. 다른 교회를 그냥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.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복은 좀 나눠주고 그만두셔야지. 지금 자신의 복만 끌어안고 가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. 난 이현리 목사님한테 정말로 속이 상해. 그래서 나는 그 이현리 목사님이 정상화되면 나는 그 복을 반드시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